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 환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에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흑자폭이 큰데요. 자, 그에 대한 미국이 반발을 해서 중국 기업에 관세를 지금 5,500억 달러 규모로 통칭 합해보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에 지지 않고 맞서서 최근에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5,020개 종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는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G7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좀 더 좋은 협상할 용의가 있다 하면서 지금 조금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환율 이야기하는데 미국과 중국 간에 왜 관세 전쟁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바로 포치와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자, 포치라면요, 1달러가 7위안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포치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중국이 1달러에 7위안으로 고시를 해버립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을 중국인민은행에서 10시 15분에 고시를 합니다. 자, 1달러에 7위안, 지금 현재 7.16위안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좀처럼 밑으로 7위안 밑으로 내려오기 힘들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버렸죠. 환율 조작국. 그럼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는 관세를 부과한 것과 중요한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자, 7위안 이렇게 가다가 7.16위안으로 강하게 지금 7.16위안까지 올라갔는데요. 여기 거의 7위안대입니다. 잘 넘어가지 않았는데요. 자, 자국의 화폐 가치가 지금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화폐 가치가 내려갔죠. 평가 절하. 그죠? 1달러에 대비해서 그죠? 자, 뭐다? 1달러를 벌어오면 7위안밖에 못 벌었는데 이제 1달러를 벌어오면 7.16위안을 받게 되니까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은 평가 절하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주목을 해 보십시오. 자, 수출을 1달러 해서 수출을 1달러 벌어오면 7위안밖에 못 받았는데 환율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7.16인데 이제 8위안까지 올라가는, 그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1위안, 여기 8위안에 갔을 때는 지금도 0.16위안 더 받게 되죠? 1달러 수출하면. 자, 8위안 가면 더 1위안을 더 받게 되니까 이것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손해 부분을 상쇄하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에서는 환율 조작국이다. 손해볼 것 같으니까, 관세 매긴 걸로 인해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기 위안화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면서, 하지 마라고 해도 중국이 점점 물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환율 조작국 내지는 환율을 변동시키는 것이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앞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자 협정입니다. 플라자 협정이 1985년 9월 22일 날,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 재정 담당 장관들 그리고 중앙은행 장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하는데요. 미국이 지금의 중국이 아닌 그때는 일본이 대미 수출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불황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환율을 대폭 낮춰버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1달러에 235엔 하던 것이 120엔으로 낮추라고 합니다. 이거 254엔인지 좀 헷갈려요. 1엔 차이밖에 안 나니까 두고요.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수출을 많이 하는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가야 좋다고 그랬죠? 앞전 시간에. 그런데 환율을 반띵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의 수출업 업체에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일본에는 안, 미국에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불황의 너프로 이제 일본이 빠지게 되는데, 해외 여행도 자주 가고, 이것 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갔단 말이죠. 그 상황을 중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 낮춰라 낮춰라 하는 것도 낮추지 않고 관세 매기는데 우리도 뭐 대응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런 차원에서 지금 중국도 환율을 낮추라는 요구에 1985년대 플라자 협정과 같은 상황을 반복하기 싫어서 일단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포치와 플라자 협정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 인덕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볼 텐데요. 자, 달러 인덕스라면 세계적으로 통화의 가치가 높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많이 통용되는 6개국의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지수라 할수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자, 6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하면요. 자, 일본의 엔화, 그리고 유로, 자,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 그리고 캐나다의 달러, 그리고 스웨덴의 크로네. 자, 이거 좀 어렵죠, 그죠?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 자, 이렇게 6개국의 지수 대비해서 미국의 지금 상황이, 달러 상황이 어떤지를 표시해 주는 것이 달러 인덱스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 강세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많이 들어봤겠죠? 자,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나타내면, 그죠? 비교적 주가는 조금 하향하는 경향이 있고, 상품 가격도 조금 내리고, 국채 수익률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그냥 가볍게 달러가 강세인지 아닌지, 주요 통화 6개국에 대비해서 나타낸 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자, 3회에 걸쳐서 환율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그러한 용어들,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중고등학생들도 최근에 발표 많이 하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고 발표에 참고가 되실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